할렐루야.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 예배죠. 우리 멀긴 하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해피 땡스기빙 하고 좀 인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며 이 감사절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추수를 감사하는 날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죠. 근데 뭐 방식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추수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감사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그 중점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2022년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감사절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고 모여서 또 음식을 나누고 떨어져 있을 때 이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또 겨울로 들어가는 첫 문이죠. 겨울에 그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시즌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감사하게도 이 감사절을 지낼 때 국가 휴일로서 모든 가족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자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학교의 이유로 직장의 이유로 떨어져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죠.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늘 같이 살던 가족도 성인들이 되어지면 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특별히 미국에서 사는 가정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그런 이유가 있지만 추수감사절이 되면 함께 모이려고 하고 그것을 모이는 것에 노력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자란 가족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자란 분들도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뭐 한국에서 이민 온 우리에게는 추석을 떠올리면 아마 비슷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감사, 저 땡스기빙이 있는 그날 수요 찬양 기도회와 새벽 기도를 저희가 쉬는 것은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서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땡스기빙 그 주간의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안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돌아왔는데 부모님들이 수요 예배 드린다고 나와버리면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정말 반기나, 믿음의 신앙이 우선인 건 알지만 그런 시간, 그리고 수요 예배 다 들으시면 다 주무실 거고 또 피곤해서 새벽기도 나오신다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면 그게 믿는 가정으로서 이게 더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다가 그럼 대신에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기도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는다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해부터는 저희가 수요 땡스기빙 그 위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자녀들과 보내라고, 자녀들과 인텐션을 보내고, 근데 세상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라고 저희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가족이 모여서 그 가정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다시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현대사회를 살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추수할 곡식, 뭐 여기 우리가 다 놓은 이 농작물이 있지만 이거 다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의 밭에 추수할 믿음의 열매와 곡식은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의 시기가 되면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씨를 뿌림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그 믿음의 농사, 그 씨 뿌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뿌려져야 되고 그 열매를 수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오면 우리는 먼저 나의 믿음의 밭의 그 현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세요. 나의 오늘 믿음의 열매가 올해는 농사가 잘 지어졌는지 각자가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농사가 풍년입니까? 아니면 흉년입니까? 작년보다 풍성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을 믿음의 수확의 곡식을 가지고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 한 해 동안 가꾸고 수확했던 믿음의 열매를 가져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한 해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때 우리에게 열매와 수확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있냐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열매들을 갖고 왔을 때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하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 11월이 되면 과일을 파는 그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일이 박스가 여러 박스들이 도착을 해요. 그럼 전 교인이 모여서 그 박스를 다 열고요. 나쁘고 썩은 상품 속인 떨어지는 과일들은 다 추려내고 좋은 거로만 박스를 다시 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파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어서 열매를 고르는 시기가 되면 좋은 열매와 이 나쁜 열매를 골라내기 시작한다는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7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억나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나쁜 열매 되기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항상 기쁩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추수의 시기에 농부는요, 추수를 많이 하면 기쁘죠. 그래서 즐겁죠.
추수가 풍년이면 풍년일수록 더 기쁘죠. 근데 추수를 망치고 남들보다 좀 못한 수확이 있다라면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도 적용될 때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 그리고 영혼의 풍성한 수확이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믿음의 수확이 없고 인력 농사를 심피한 농부들이 남들이 기뻐하는 시간에 기뻐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와 추수가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열매와 추수가 있는 이들도 풍족함이 있더라도 더욱더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결실을 주님을 위해서 맺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풍성한 믿음의 추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기뻐하라고 한 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5절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주가 가깝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식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한 해를 잘 지은 농부가 주변 이웃들에게 나는 이렇게 풍년을 맞이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까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랑하는 거 뭐 어떠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수의 계절에 적용을 하면 많은 것을 다른 이보다 거두었으니 거두지 못한 이들을 보고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거를 좀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하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정말로 그 농사를 흉작된 농사를 안타깝게 농부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이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남의 불행과 잘못됨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고 도우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렌 목사님이 크리스천의 경제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나눌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은요. 추수를 못한 사람들과 추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추수를 하지 못해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씨를 심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믿음의 씨를 잘 뿌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들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오라는 초대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그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이든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게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의 기도,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기도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올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 삶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도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으므로 천국의 소망,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고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태에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그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 은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된다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곡식, 이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좋은 열매와 영적인 풍성한 곡식을 맺으며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진리의 영, 이 보혜사 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면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니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가 더 기뻐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 운동력을 가진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축복된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가족들과 보낼 때 그 날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워진 그 가까워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뢸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안에 감사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의 삶과 가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와 이끄는 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